여러분은 피아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피아노 속 망치가 움직여 현을 때리는데, 실로폰을 생각해보면 실로폰을 연주할 때 말렛으로 실로폰을 탁 때리는 게 아니라 말렛을 꾹 실로폰에 대고 있는다면 실로폰의 진동이 멈춰 소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왜 건반을 꾹 누르고 있어야 소리가 지속되고 건반에서 손을 떼면 소리가 끊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피아노라는 악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들이 어떻게 음악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텐데요. 피아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아노 뚜껑을 열면 수많은 현들과 망치 그리고 솜들이 보이는데요. 건반을 누르면 이 해머가 현을 때려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에 붙어있는 이 친구들, 이건 댐퍼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평소의 댐퍼들은 줄에 달라붙어 있지만 건반을 누르는 순간 해당하는 줄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건반에서 손을 떼면 다시 현에 붙어 잔향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댐퍼 때문에 피아노는 건반에서 손을 뗄 때 소리가 끊기는 것입니다. 마치 울리는 트라이앵글을 손으로 잡으면 소리가 멈추는 것처럼 말이죠. 또 피아노의 가장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모든 댐퍼가 현으로부터 떨어지는데요. 때문에 오른쪽 페달을 밟고 있으면 건반에서 손을 떼도 댐퍼가 현에 달라붙지 않아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밟고 있던 페달을 놓아주면 평소처럼 댐퍼가 현으로 이동해 소리를 멈추게 하죠. 그럼 말렛을 대고 있으면 소리가 끊어지는 실로폰과는 달리 왜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고 있어야 소리가 지속되는 걸까요? 아무리 댐퍼가 현에서 떨어지더라도 해머가 붙어있을 텐데 말이죠.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이 과정은 여러 복잡한 기계장치들로 만들어집니다. 이 장치들 중 하나가 피아노의 해머가 일정 거리만큼 움직여 현을 때리면 해머를 뒤로 이탈시켜 현과 망치가 달라붙지 않도록 만드는데요. 이 기능 덕분에 피아노는 망치가 현에 달라붙지 않고 소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피아노의 중요한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피아노는 소리의 잔향을 지속할 뿐 소리 자체를 지속할 수는 없는 악기입니다. 바이올린과 비교해보면 바이올린은 현에 지속적으로 힘을 가해 소리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 피아노는 한 번의 타격으로 생기는 잔향으로 소리가 지속되는 듯한 느낌만 줄 뿐이죠. 이러한 특징은 피아노의 조상급 악기 하프시코드 그리고 클라비코드를 사용했던 17세기 바로크 음악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보면 16분음표 또는 32분음표와 같은 빠른 음표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건반악기들이 소리를 길게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음표와 같은 긴 음가보다는 짧은 음가들 위주로 곡을 만들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지만 음악을 만들다 보면 긴 음가들 역시 필요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 음가를 연주할 때는 트리를 사용해 음이 지속되는 듯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피아노의 특성은 일단 연주한 소리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데요. 이 피아노의 타악기적인 특성이 여러 가지 표현의 제약으로 드러납니다. 단일음은 크레센도 혹은 데크레센도를 할 수 없고 비브라토 또한 불가능하죠. 또 피아노 속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망치 하나가 현 한 줄이 아니라 둘 혹은 셋까지 연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아노의 음량 때문인데 사실 상상해보면 줄을 털망치로 때리는데 소리가 커봤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굵은 현을 사용하는 저음에서는 현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줄이 얇은 고음부는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 같은 높이의 현을 3개까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할 때 이 세 줄의 높이를 완벽히 각게 맞추어야 하고 높이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맥놀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리가 균등하지 못하고 웅웅대는 것이죠. 이처럼 피아노는 어떻게 보면 소리가 빈약한 악기이기 때문에 단일음을 연주하기보다는 화음을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이 역시 모든 피아노 음악에서 나타나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피아노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피아노 악보에는 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악보 보는 게 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피아노가 악기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 바로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표현 범위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는 모든 걸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만능 악기 그 자체인데요.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진 차원이 다른 음역,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울림, 그리고 10손가락 모두 음을 연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까지
덕분에 다른 악기들은 할 수 없는 여러 표현들을 피아노로는 쉽게 연주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동요를 연주하더라도 바이올린과 비교했을 때 멜로디만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과는 달리 피아노는 멜로디의 반주까지 너무나도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바이올린도 할 수 있지만 피아노만큼 쉽지는 않다 이거죠. 또 피아노는 푸가와 같이 여러 성부가 복잡하게 움직이는 다성음악이나 교향곡처럼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도 혼자 근사하게 연주할 수 있는데요. 바흐의 평균율 곡집에는 5성푸가, 즉 5개의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도 등장하고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자인 리스트는 베토벤의 9교향곡 전부를 단 한 대의 피아노로 편곡하기도 했죠. 이 같은 피아노의 뛰어난 표현 능력은 음악 밖에서도 보여지는데요. 피아노는 다른 어느 악기보다 많은 협주곡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어느 악기보다도 독주 악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오케스트라 축제인 교향악 축제를 살펴보면 2021년 올해 기준 21개의 공연 모두 협주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절반을 피아노 협주곡이 차지하고 있죠. 또 피아노의 뛰어난 표현력을 입증하는 재미있는 사실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이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아노 듀오 작품은 어느 시대에서도 많이 작곡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한 명의 피아니스트와 한 대의 피아노만으로도 웬만한 건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명의 피아니스트나 여러 대의 피아노로 음악을 만들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또 다른 악기들과는 달리 휴대도 할 수 없고 집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피아노가 가장 사랑받는 악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옆집 고승도치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소리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고밀도의 호흡을 불어야 할 필요도 없고 1Hz도 놓치지 않는 예민한 청력이 없어도 악보를 보고 올바른 건반을 누를 수만 있다면 소리의 질은 어떨지 몰라도 나름 좋은 소리가 연주되니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딱 좋은 악기인 것이죠. 피아노 치는 옆집 아이는 3개월 만에 동요를 연주하는데 트럼펫 하는 윗집에는 아직도 소리가 안 나면 역시 우리 애는 피아노를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악기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음악 속에서도 또 음악 밖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악기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그 악기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훌륭한 작곡가들이 악기를 불문하고 왜 뛰어난 연주자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